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저희 김일봉 내과의에서는 임상의를 위한 초음파 영상 DVD 교재 그리고 개인교습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의학과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영상 강좌 18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상복부 둔통 소화불량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에서 상복부 하복부의 그 요점 스크리닝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3세 여자분이신데 내원 일주일 전부터 심하부 둔통 소화불량으로 내원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스크리닝 초음파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진단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초음파 검사는 마치 피지컬 이그제메이션처럼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하부 종단선을 해보시면 압도미 아울타, 레프트 리버, 여기 판크레아스, 스프레닉 베인, SMA, 요 위쪽이 스토막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압도미 아울타나 판크레아스나 리버에 이상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하부 횡단서에 보시면 여기 레프트 리버, 요 판크레아스죠. SMV, 스프레닉 베인, SMA, 판크레아스는 아주 정상입니다. 그래서 아, 이 통증은 판크레아스하고는 전혀 관계없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막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 점막은 초음파로 보이지 않지만 위백의 비율이라든지 위내강의 개수 같은 거는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 심하부 횡단선에서 여기 아마 SMV 판크레아스 헤드입니다. 여기 아마 게스트로두오델라 아트리고 여기 CBD일 겁니다. 스토막에 이렇게 개수에 의한 오에코가 보입니다. 요에 저에코 부분은 게스트리 월이죠. 안테리 월, 포스테리 월이 보입니다. 스톰의 월 시크닝은 보이지 않고 스톰의 게스 디센션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는 아마도 스톰이 게스 같은 게 디센션 된 펑셔널 디제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하복부를 봅니다. 하복부에 뭐 유리너리 불에도 괜찮고 유트러스가 보이는데 여기에 칼시피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확대상을 보시면 유트러스에 마이오메트리움의 칼시피케이션을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통증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냥 유트러스의 마이오마 같은 것이 칼시피케이션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영상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하부 종단상에서 리버하고 판크레아스 아울타는 정상이고 요거는 심하부 횡단상에서 췌장은 정상이고 스토막에 엔트룸, 스토막에 가스가 디스텐션 됐고 그리고 월 시크닝은 어떻게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트러스는 마이오메트리움에 유트러스의 그 월에 그 머슬에 그 마이오마가 아마 있고 마이오마가 여기 아마 칼시피케이션 디제네이션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예, 확대상이 됩니다. 본전대처럼 뭐 우리가 환자가 심하부 둔통이나 뭐 하복부 통증 오면 가볍게 이렇게 피지컬 애니메이션 대용으로 초음파를 한번 해보시면 이 질환이 기질적 질환인지 펑셔널 디진지를 어느 정도 우리가 감별할 수 있는데 유용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